퀴즈. 공룡 호기심, 박치기 공룡의 대결. 어? 공룡이다! 이들 도망쳐! 괜찮아.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니까. 나를 알아? 아휴휴휴휴. 난 또 육식 공룡인 줄. 덩치도 큰 녀석이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? 여자친구와 헤어졌어. 그럼 다시 만나면 되잖아. 박치기 대회에서 우승해야만 그녀를 만날 수가 있는데 블랭기 그 녀석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. 박치기? 그런 걸 왜 해? 파키케팔로사우루스, 스티키 몰로크, 프레노케팔레, 스테고케라스 그리고 고요케팔레 같은 박치기 공룡들은 박치기를 통해서 우두머리를 가리고 멋진 암컷도 차지했어. 에이, 아직 대결도 안 했다며. 내가 아직 블랭키 녀석을 못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. 덩치가 어마어마하다고. 꼭 덩치가 커야만 박치기가 센 건 아니니까 연습하면 될 것 같기도. 오호라! 우리가 도와줄게! 그치, 이든? 뭐부터 할까? 아! 이거! 호두라는 건데 이걸 박치기로 깨봐! 이건 식은 죽 먹기지. 우와! 박살이 났어!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머리뼈의 두께만 25cm니까. 아! 그렇다면 이걸로! 그 다음은 이거! 이거! 알았어! 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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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얏! 얏! 됐어! 좀 더 해보자! 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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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가자! 응? 자, 이제 너는 내게 덤빌 녀석이 없겠지. 어머? 파키! 어허라, 드디어 나타나셨군. 난 또 어디로 숨었나 했지. 숨긴 누가 숨어? 어서 대결이나 해. 좋아, 너만 물리치면 바라는 내 아내가 되는 거라고. 자, 덤벼.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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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야호! 야호! 이겼어! 이겼다고! 아주 신선한 고기 냄새로군. 야호! 이든! 거대 육식 공룡이야! 뭐?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! 야! 초식 공룡 주제 감히 덤벼! 걱정 말고 어서 도망쳐! 덤비긴 누가 덤비냐?